이벤트. 기타! 왔어요. 뭐가? 스레이씨, 로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예요. 로사요? 비오이 같은 거 나가나? 으아! 내 진정한 힘을 진정한 이름을 드리겠어요 라고. 이게 너야? 그 이름을 외치세요. 그리고 넘쳐나는 힘을 몸에 담으세요. 도사되는 자의 진정한 힘. 알았다. 해볼게. 에런으로 신의화. 신의화 맞나? 변신! 보이스 메이머. 오. 오. これが 카무이ですわ. 이게 카무이예요. 카무이. 그저 많이 썼던. 엄청난 힘이 솟아나. 한 번에 없애주마. 예, 신의화. 통상 상태일 때 에런으로 비질 1소모에서 신의화 해가지고 카무이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천족의 힘을 몸에 감싸서 강대한 무기를 손에 넣는다라고. 그래서 카무이화 하면은 양자의 공격력, 술공력, 집중력, HP 스킬을 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궁지에 몰렸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카무이화를 해라라고. 슬레이가 전투 불능 시에도 천족의 HP와 BG가 1 이상 있다면 에론으로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천족의 HP와 BG가 저게 BG 같죠? 저 7자가 홀 1점 돌파. 어닝에코 오, 멋있다. 카무이야말로 도사의 전표. 너는 진정한 의미, 도사가 된 거야. 하지만 위험했는 걸 머리카락 봐. 슬레이씨, 이제 빙하는 쓰러뜨렸고 요새 카무이를 풀지 않겠어요? 어떻게 푸는데? 하? 푸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 왠지 대지의 기억이 보이지 않는다 싶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속도로 카무의 힘을 얻고 우리가 해제를 못하다니. 라이라 뭐라고 해야 되냐? 얼렁뚱땅 도사라고 해야 되나? 여튼 카무이를 발동시た後は 자연히 녹을을 待つことにしましょうか. しばらくすればきっと自在に操れるようになりますわ. そうだね. 스포일링 그만하세요. 아까 전에도 거의 스포일링스러워가지고 내가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메뉴하고 상세 3번. 술기 카무이시. 카무이화가 가능한 캐릭터의 세트 화면은 L2 R2로 바꿀 수 있으면서 동그라미의 오이리스트 확인과 X의 천양술 세트를 X로 천양술의 세트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 이 캐릭터의 L2, R2를 바꾸면 카무이화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도 나온다 이거군요. 그 외에 베니시 블라스트나 회복비의 등 그 외 조작을 하는 조작으로 낼 수 있는 기술도 확인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스킬.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 캐릭터가 가진 칭호 모두의 시나리오 스킬이 추가될 때가 있습니다. 메뉴 장비에서 칭호를 골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 여튼 새로운 배틀액트를 막 습득하고 AP가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비지라는 게 생겼구나. 그래서 지금
저거 세 번만큼 카무이화 할 수 있다는 건가? 해보면 알겠죠? 뭐가 엄청 생겼다. 에, 조작 응용. 스카이 리커버리. 날아갈 때 네모로 공중 낙거. 해야죠. 그거 말고는 딱히 없네. 카무이화 횟수 다섯 번 되면 생기는 스킬도 있고, 가드 차지로 하는 거 여전히 있고, 카무이화 최대 토탈 데미지 1만일 때 얻는 스킬도 있고, 연속 히트 50콤보일 때 얻는 것도 있고. 아, 이거 옛날에 해둘걸. 옛날에 그 여우인간 잡을 때 할 수 있었을 텐데. 카무이화 한 번 하면은 얻는 스킬도 있네. 그리고 장비는 뭐 얻은 거 없던가? 술기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술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L2, R2로 카무이 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오, 뭐가 막 이렇게 있어요. 방향키 좌우로 했을 때 나가는 게 따로 있다. 술 공격 감소, 술 방어 감소, 스턴, 집중력 감소, 화상. 화상을 입힐 수 있다. 그리고 5위는, 버닝 에코 하나 있네요. 일정 시간 대검을 휘두르는 오이 발동 후에 화상, 화염이 남게 하는 천향술. 아, 오케이. 지금은 그냥 평타만 쳐도 된다 했구나. 이것도 버프고. 그리고 회복 비가 랩소디라고 해가지고, 대기 시에 R2 버튼으로 발동해서 아군 한 명의 최대 HP를 20% 일정 시간 증가시키면서 HP 회복시킨다. R2로 회복기. 그 블라스트. 공격 연계 후에 R2로 발동하는 베니시 블라스트. 적의 HP가 적을 때 위력이 늘어난다. R2로 뭔가를 내보낼 수 있구나. 뭐 이따 써봅시다. BG가 그런데 쓰는 거구나. 왜 BG란 값이 없는데 BG 플러스 1이 뭐냐 했더니. 카메라. 변신! 으아! 오, 데미지 봐, 미친! 3500! 에, 조작 캐릭터 체인지. 전투 중에 세모를 눌러서 메뉴를 열고 스타트를 누를 때마다 조작 캐릭터를 오른쪽 방향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조작 후에도 유지하고 싶을 때는 이동 중에 탑 메뉴로 바꿀 수 있다. 전투 랭크를 올려서 전투하면서 입수할 수 있는 배틀 액트도 있다던가. 등등. 배틀 액트. A 디비니티, 오토 디비니티. 조작 캐릭터가 데미지에 의해서 HP가 저하했을 때 BG 1 이상 있다면 자동으로 카무이화. 원래? 이건 뭐 페널티가 없네? 다른 거는 페널티가 있는데 이거는 페널티가 없네요? 찍어도 되는데? 나 지금 포인트 많은데? 그리고 체인 블라스트. 3연속 공격 후에 R2를 꾹 눌러서 BG 1을 소모하고 SC 50 회복. 재연계가 가능한 공격을 낸다. 필요하겠는데. BG라는 게 변신할 때만이 아니라 강제로 콤보를 이을 때도 쓸 수 있다라고.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방어구는 내추럴 베스트. 오, 다른 게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아닌가? 이거 BG 플러스 1이라던가 이게? 잠깐만. 그러네. 최대 BG 플러스 1은 필요할 것 같은데. PS4로도 테일즈가 나올까? 나오겠죠, 언젠가. 언제라고는 상담 못하겠지만 언젠가 나오겠지. 다음에 바꾸자. 당장은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아. 아, 그리고 룬도 열렸네. 룬이 여기인가? 그렇구나.
카무이와 카무이와의 주된 특징은 동그라미가 5위, X가 천양술, 5위하고 천양술밖에 없네. 그리고 연계는 3연계까지, 공격은 데미지 특화, 강대한 무기에 의한 범위 공격, 천양술의 영창시간 고속화, HP 회복에 특화되어 있어서 천양술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대기시 R2로 회복 비기, 비위. 그리고 공격 연계 중 R2를 꾹 눌러서 베니시 블라스트. 공격에 횟수가 절반이 되는 점은 잊지 말라라고. X로 세트할 수 있는 천양술도 천명마다 한다. 그렇다는군요. 지가 있어. 야가레. 무기를 돌래, 민나. 개자, 중대. 개자, 야가레. 도요노. 대요. 개자, 요스. 말해라. 아, 이런 식으로. 이거 잘 써먹어야겠다 이거는. 연계하는 거. 개자. 이거. 조카 간료 때라. 에 블라스트 게이지 한 개를 넘어선 잠재능력을 의미한다. 기본 3까지 쌓이면서 각 상태에 대응한 배틀액트를 세트하는 걸로 R2를 눌러서 해방할 수 있다. 블라스트 게이지 카무이화의 개방에 의해서 작전에 설정 항목에 블라스트의 사용 조건이 추가되었다. 게이지 숫자가 적을수록 추가도 빠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해요. 아, 그래? 세기히가? 에, 약점과 내성. 약점을 맞으면 약점 연계 상태가 돼서 데미지 위크라고 표시가 된다. 이 상태가 되면은 배율 표시가 사라질 때까지 다른 동료의 공격을 포함해 내성을 포함한 모든 공격에 약점 데미지가 들어간다. 경직 시간이 추가된다. 라는 약 동료 간에 연계에서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다. 종족의 약점, 종족의 특성을 가진 기술을 사용하면 속성 약점이 없더라도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 저 열리나? 열 수 없다고 하지 않나? 열리나? 아, 여기에부터? 여기에는 필요 없는데? 나중에 조합해가지고 뭘 할까? 야가래. 프라이 야가래. 이거 맞추기 어렵다. 모을 수 있나 혹시? 근데 굳이 변신을 안 해도 애들이 막 뭐가 내려요. 문이 열리지 않아. 촛대의 장치로 막혀있는 것 같다라고. 촛대가 없는데? 촛대를 좀 멀리서 찾아봐야 되나? 촛대가 없는데? 깜짝이야. 좁아 임마. 헐, 나 뭐 했냐. 크세다 진짜. 나 지금 변신해서 평탄 두세 대 때리는 애들 다 죽었어요. 뭐야. 아니 조사했더니 왜 무너져? 어?
그리고 뛰어내리기밖에 없네. 뛰어내려야 돼 이거? 아 그럼 아까 전에 그 불 촛대는 뭐야? 아 신경쓰이게. 뭐 놓친거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월드맵이고. 저 맵을 키울 방법은 없네. 이건 카메라죠. 아 있다 있다 있다. 초대스러운 거 안 보였죠? 이 점이 초대인데 거의 어지간해서는 딱히 없는데. 지금 못 가나 보다 그냥. 아, 이름이 이쁘네요. 밖에 나갔는데 저장할 필요는 없겠지. 야또 내려라다. 드디어 나왔어. 그리카라도 나사이마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가요? 슬레이시. 여관에는 없지 않을까? 미쿠리오사와 야도니 모도루って 오셨다는데. 미쿠리오시는 여관에 돌아간다라고 말했는데. 코코노츠카테 안나이세키가 広がってるんだ. 여기 지하에는 저런 유적이 또 펼쳐져 있지. 코코자나이 베츠노 유구를 찾고 여기가 아닌 다른 입구를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도 미쿠리오산 히토리데 이세키니? 혼자서 유적이 들어갔다고요? 위험해요. 무모해요. 이마에는 빈마가 한가득 넘쳐난다고요. 그 다음도 지금 슬레이시가 방금 체험한 대로인데 어째서 그렇게 냉정한가요? 다이쇼브다요. 기켄토 와카테르 도고니 무차시테 모그타리 스루 야츠잖아. 위험한 거 알고 있는 곳에 지금 다케자 효마오 조카데키노 들어간 녀석은 아니야. 잔토 와키마에테르요. 미쿠리오와 자기 혼자서는 빈마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신지테 라셸은데스네.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하니까 쿠사레헨나 다케다테. 나루호도. 미쿠리오さんは スレイさんに 張り合って 遺跡探しをしている最中なので 宿には戻っていない. そして미쿠리오씨는 슬레이시랑 危険なこともしていないと. 경쟁하는 것 같네. 그럼この後どうしましょうか? 여관에 돌아가지 않고 유적을 찾고 있을 거다. 이지와르다요네 라이라って.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そうでしょうか? 그러니요. これをアリーシャに返したいんだ. まずは 일단 이걸 아리샤한테 돌려주고 싶어. 初めて アリーシャに会った遺跡で見つけたんだ. 처음에 아리샤를 만난 유적에서 발견했었어. 뭔가랑 인연이 있는 물건일 테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도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돌려줘야겠다 싶어서. 라이라, 이전에 만났을 때 주제 그랬는데. 라이라, 너 나한테 설명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아? 도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때 말했던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そのためにまずは私からもアリーシャさんにお聞き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の。なら、ちょうどいいね。アリーシャの屋敷に行こう。ミクリオさんも見つかるかもですし。ああ。そう、ちょっと聞いてください。きっと適当に引き上げてくるはずだしね。それだと本当にちょうどいいですわね。やっぱりライラ。あ、누가 듣고 있네. 다른 사람 보기에는 혼잣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별이 가까운 곳에 있네? 일단은 열쇠를 얻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 열쇠 개수 제한이 있나? 어디서 확인 가능하지? 아 귀중품이네. 그럼 앞으로 계속 열 수 있나 보네요 이거. 동상자와 특정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 동색 상자는 보이면 바로바로 열 수 있다. 엠버부츠. 아까 동색 상자가 어딨었더라. 아 이거 찾는 것도 참. 오! 무시다타카 안니짠! 사키야 다스갔다요. 헌토니 아리가토. 정말로 고마워. 나이시다 것도 하시대나요. 응? 별거 아니었어. 우리 다치카라모
내용을 감사의 말을 할게. 어렸다자 대끼리 코이츠가 자기니 카이타 몬다 또 못했다가라요. 우리들은 이 녀석이 먼저 돌아갔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말이야. 안타 모시카시테 도우시자네로가. 당신 혹시 도사니? 우와사니 각고도 소꾸리다. 소문에 들었던 모습하고 똑같은데. 하. 세계를 누이다때 레이노 어떤가? 그 남자인가? 다다 모노자네도 못했다가. 납득돼. 납득되는. 도와주게도 못했다 레이다. 그나도 메시데모 도대. 보답으로 이따가 밥 한 끼 어때? 마사카 우와사노 도시사마토 시리아이니 나레르토와나. 설마 그 소문의 도사님하고 지만되기려. 알고 지낸 사이가 되다니. 소노 장난하시겠어. 대현다로가 간바트 그래요나. 이제 잠 먹고. 우리도 응원 するから요. 대조부사. 나레모 우카세나갔다. 힘내라. 응원해라라고. 이제 도시사마. 마다나. 도사님 나중에 또 봐요. 니기야카나 카타타치でしたね. 활기찬 사람들이네요. 좀 도마도쩌요. 떠들썩하다고 하잖아. 이즈치노 민나와 모토 논비리 시테루 간지다타시. 이즈치 사람들은 좀 더 느긋하게 지냈는데. 즈토 텐소쿠노 무라데 소닷탄데시타네. 계속 천족의 마을에서 살았던 거죠. 인간 슬레이시 혼자만이었고. 아리샤니 아우마데와 네. 아니, 아리샤하고 만날 때까지 말이야. 이거는 열쇠가 없고. 동상자라 어디 있었지? 아까 얻은 부츠는 아 이 위로 올라가는구나. 글쎄 남페이지 해가지고 스턴 데미지 배율 플러스 20%라고. 아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아 이게 좋다. 어차피 안 보잖아 이름 따위. 내 거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지금 내가 장비하고 있다는 거? 그건 모르나? 그건 안 뜨네. 여튼 어떻게 이 둘째 줄을 새로 일렬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둘째 줄 새로 일렬로 무리인가? 무리다. 거의 대부분이 신발에 달려있네. 아 그 칭호도 맞아. 최근에 칭호 안 바꿨지. 칭호 계속 술검사인데. 검무사, 도사, 도사 무슨 폭염검 같은 거. 아, 당기수는 무조건 폭염검이네. 방어력 플러스 4%, 술방어 플러스 4%. 이거 숙련도 하나만 올라가면은 다음에 칭호를 바꾸자. 그리고 라이라는 뭐가 이렇게 많아. 아무튼 바꿔가면서 막 돌려가면서 레벨을 올리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는 나머지는 노력하고 아이템 조합 같은 거 하려면 또 꽤 고생하겠는데 이거? 시간 걸리겠는데? 하는 거 생겼나? 오 생겼어. 엠버 스피어, 엠버 스태프, 엠버 리프, 엠버 이어리. 스킬의 위치 같은 거. 지금 내가 필요한 스킬이 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저 맨 위에 하트를 하나 채워야 되는데 없네. 그다지 끌리는 게 없는데. 오 이건 조합하면은 막 여기저기 붙네. 조합비 별로 안 비싸긴 한데 어느 쪽을 먼저 조합하냐에 따라서 숙련도가 따라간다. 약간 다르네.
일부러 이거를 이거랑 조합시켜서 실력을 팍 올릴 수도 있겠다. 비용도 별로 안 비싸. 배틀워치.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너무 이런데 시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여관에 가지 말고 일단은 아리샤를 만나러 가자.